Talk about life and talk about death and everything in between. Then 길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맞이한 백야의 여름. 라플란드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백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남한의 안식처에서 따뜻한 햇볕을 만끽하며 말이죠. 한밤의 태양 아래 또 하나의 즐거움을 소개해주고 싶어 미리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배가 아닙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사우나입니다. 사우나에 불이 켜져 있고요. 저 안에는 아주 따뜻합니다. 사우나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핀란드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백야에는 조금 특별한 사우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그래서 최근 사우나 보트가 사랑받고 있답니다. 움직이는 사우나를 타고 로바니에미 강으로 출발합니다. 사우나는 순수한 핀란드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핀란드에서는 사람 수보다 사우나 수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무이스타코 밀러인 알로이트 사우나 시네. 아, en voi muistaa, koska olin niin pieni. Niin varmasti alle vuoden ikäisenä olen käynyt ensimmäisen kerran saunassa. Alle yhden vuoden ikäisenä. Onko ei sauna, se on suihku. Ei, kun oli saunassa. Oikein sauna. Oikeassa saunassa, kyllä. Isän mukana. Joo, isän mukana, kyllä. Alalauteille. 핀란드 사람들은 사우나에서 태어나고 사우나에서 죽는다고 할 정도로 사우나를 좋아합니다. 물살이 느리고 수심이 얕은 곳에 배를 멈추고 사우나를 즐길 준비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우나를 해볼까요? 증기가 뿜어내는 열로 공기를 데우는데요. 물을 얼마나 뿌리냐에 따라서 온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핀란드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으면 같이 사우나를 하라고 합니다. 살을 맞대고 있다 보면 금방 친해지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우유마. 매일 나와. 오케이. 매일 나와. 후끈 달아오는 몸을 식혀주는 건 로바니에미의 강물입니다. 이날 수온은 16도 정도였는데요. 이하라. 겨울보다는 물에 들어가기가 수월했습니다. 정말 기분 좋고요. 상쾌하고 시원하고 정신이 번쩍 뜨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는 것 같이 짜릿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기를 바라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한 번이면 아쉽죠? 우리의 밤은 아직도 밝습니다. 심지어 길기까지 하죠. 밤을 낮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백야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평화로움입니다. puhdas luonto ja hyvä saama. Ei voisi parempi olla. Mukavaa. Se on ihana elämä minulle. Kyllä. Tämä on meillekin. Finlandissa도 더 북쪽에 위치한 라플란드. 더 길고 추운 겨울을 보냈기에 베개의 여름은 더 행복하고 감사하답니다. 라플란드에 사는 라플란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평화로운 그런 자연과 여유로움입니다. 저도 역시 그걸 느끼고 가네요. 때묻지 않는 자연과 한밤의 태양 덕분에 황홀한 라플란드의 시간은 지금부터입니다.